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5장입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천사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려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같이 찬송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고 또 주일입니다. 특별히 귀한 성탄 예배를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하며 참된 평안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모든 모임들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놓고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오늘도 온전히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행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실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평화가 우리 안에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찬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종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군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지 기쁘고 행복하고 참 감사하다라는 부분들은 점점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재난의 역사들을 보면은 더욱더 우리 인간에게 마음을 누르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지고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은 경제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원치 않은 우리 마음의 어떤 무거운 짐이 눌림이 되어지는 것들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축복과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던 그 밤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했는데 그 내용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찬송 속에 천사들이 찬송한 찬송 속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이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당하는 저주와 재앙과 재난과 고통 우리도 같이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불신자와 같이 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이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과 축복은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표현을 하고 있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누릴 응답과 축복은 다른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릴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응답과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평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우울함에 빠지고 공황증에 빠지고 결국 이런 정신 문제들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더 발전해서 영적인 문제로 발전해 나감을 보게 됩니다. 돈이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니죠. 건강하다고 평안한 게 아니고 어떤 자리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평안 속에서 주어져야 그게 복이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돈, 명예, 권력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그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결국 영적 문제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진짜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어야 우리의 참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 평안인데 이게 바로 복음의 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멀어졌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짓고 우리에게 신발을 신는데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로 그 재앙 가운데 빠져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다른 응답과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평안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고 성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과 평화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이 평안과 평화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틀린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틀린 데서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시로 예배하고 정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간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만 가진다면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시로 예배하고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비밀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축복과 참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 나오는데 악한 사단은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용하게 정시로 예배하고 정시로 기도하는 시간만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인 평안과 평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력으로 충만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했는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근심된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 말면 나를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무섭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참된 평안과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 참된 성탄의 축복의 역사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냐?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이 평안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먼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이 평안과 평화가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도록 평생 훈련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평안과 평화를 잃어버려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평안과 평화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짜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평생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은 거기서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참된 평안과 평화가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들이 훈련되어지면 되어지는 만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 세상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증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성탄의 귀한 축복은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와 여러분 모든 저주와 장을 해결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평안, 주가 되심으로 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평안이, 그 평화가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누리게 될 때 그 한 사람이 누리는 그것이 한 사람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욱더 빛나게 돼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참된 평안의 역사가 모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진 참된 평화와 평안과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여러분의 영적 플랫폼과 영적인 파수망대와 영적인 안테나로서 세상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서 우리에게서 드러내시겠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과 축복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요 평안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 속에서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과 평화를 누림으로 내가 영적 플랫폼이 되어지고 영적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영적인 안테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평안과 평화를 전달하는 귀한 증인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기도하시고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오후에는 우리 하나 노래장을 하는 것 말미암아 전도 캠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된 빛이 비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빛이 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빛이 임하는 캠프가 되어지는 귀한 노래자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는 모든 분들의 마음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앞서 오신 모든 중직자분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것 오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한 시대 삼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 현장에 237 나라 살리는 귀한 축복된 전개 문들을 계속 열어주시고 이 일에 앞서신 선교사님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제자들을 붙여주옵소서.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훈련들 또 연말을 통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있게 해주시고 응답을 확인하고 응답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안내를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주의 백성들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참된 응답과 축복인 평안과 평화가 우리가 내 기쁨으로 가득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러난 예배를 통해서 모든 허감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